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아주 그 깊게 연구한 결과를 듣고 굉장히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. 조금 전에 그 사회를 보시는 이동보 대표님 그리고 박영호 차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저는 더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저는 이번 그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는 것은 한반도 차원에서 전 세계적으로 9.11 사건이 전과 후가 굉장히 달라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한반도에 있어서 엄청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. 북한의 경우는 아마 이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나름대로의 그 계산을 가지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체제의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나는 심상치 않은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지금 3대 세습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. 그 어저께 중앙일보 그 김정남이가 마카오에서 중앙일보 기자하고 잠깐 만나서 한 얘기 아까 우리 김영수 교수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우리나라 같은 사고를 하는 사람처럼 보여지죠. 거기에 보면은 본인은 부인했지만 유럽으로 망명갈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. 신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. 근데 작년 4월 5일 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었는데 그때 그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지나서 가는 것 때문에 일본 열도가 막 들끓고 굉장히 그 큰 일이 있어가지고 일본 기자들이 북경공항에서 평양에서 순안공항에서는 그 승객들을 많이 봤는데 김정남이 오니까 일본 특파원들 쫓아가면서 물어봤어요. 당신이 후계자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후계자면 내가 이렇게 빈들거리면서 살겠냐고. 두 번째 물어본 거는 북한이 이 미사일 발사하는데 일본에서 그 요격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김정남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거 일본에서는 그거 일본 입장이라면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그게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해석인데요. 탈북한 고위 관계자하고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얘기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김정일 자신도 3대 세습이 반드시 성공하지 할 거라고 확신이 없다.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얘기입니다.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김정일과 김정남의 부자 간의 관계는 나쁘지 않습니다. 지금도 마카오에서 뭐 대단한 돈을 쓰고 저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부자 관계는 괜찮은데 김정일이 얘기한 그 일본이 요격해도 뭐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김정일 이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발언을 김정남이 했다는 겁니다. 그 얘기는 그런 말을 하면 도저히 그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건데 그 발언을 했다는 것은 다시 돌아가자면 김정일이 결국은 3대 세습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패했을 경우에 너희들 경제가 다 한꺼번에 몰락하는 것보다는 너네도 뭐 디즈니랜드도 구경했고 다른 데 구경했는데 그동안에 그런 인적 저것도 있고 그 레퓨테이션도 나쁘진 않으니까 너네도 우리 가게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양해한 걸로 보면은 그 발언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김정일이 이제 자연적인 수명이 다 하면은 북한은 그대로 지탱하기 어렵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.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. 아까 지난 그 선거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2년 갈등을 앞으로 이제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지만은 크게 봐서는 우리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. 어제인가 보면은 유럽의 한거리인가 그쪽에서 이 투명성 어느 국가의 투명성 문제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주식값이 폭락을 했어요. 그런데 우리가 5월 24일 대통령이 발표를 한 다음에 세계의 컨선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회사들 CEO들이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거 우리 투자한 거
다시 거둬들여야 가야 되지 않느냐 하고 여기 10대 조사를 가서 하러 와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한미동맹이 그건 뭐 완벽하게 지금 일치가 되어 있다. 그 다음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건전하다. 여기서 투자했던 걸 빼가려고 하던 사람들이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. 그래서 그 주식 이걸 보시면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가 나온 다음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 세계적인 투자하는 사람은 한국에 투자를 했다는 사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. 우리가 그만큼 안정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이 정도 우선 먼저 예, 말씀드리고 아니, 감사합니다. 예, 예.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관해서는 이 다음에 예, 그렇게 하십시오. 다음에는